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스페인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. 첼시는 6일 영국 런던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-21 UCL 준결승 2차전에서 티모 베르너와 메이슨 마운트의 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완승했습니다. 첼시가 UCL 결승에 오르자 런던 거리에는 첼시 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. 늦은 새벽까지 런던 거리에서 첼시 응원가를 부르며 모두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. 혹시나 하는 사고 위험으로 경찰까지 투입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. 9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를 얻은 첼시는 같은 잉글랜드 팀이자 올 시즌 트래블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오는 3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승 트로피인 비기어를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.